두 번째 주제인 references and borrowing. 역시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보시면 S1에서 hello라고 하는 것을 오브젝트랑 담고 있고, 그리고 calculate length에서 얘의 reference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둘 다 출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때 이렇게 reference로 전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해요. 보시면 지금 왼쪽, 지금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S와 S1은 스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힙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의 포인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PTR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레퍼런스가 데이터에 대한 레퍼런스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nd 기호, 레퍼런스 기호가 있고 string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얘예요. 얘. 얘가 가리키는 것은 얘입니다. 얘. 그렇죠? 그 점을 주의 깊게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 부분에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뭐 그것만 그 점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Mutable reference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Mutable reference는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Mutable에서 change, 이거는 문제될 게 없죠 전혀. 지금 현재 보시면 Mutable reference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같은 스코프 내에 두 개의 Mutable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논리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논리학, 로직이에요. 로직인데 세 가지 A는 A이고 A는 A 아닌 것이 아니고, 그죠? A는 A이거나 또는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요러한 가장 단순한 논리만 적용하면은 보로잉이나 레퍼런스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니까 이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이 판에 블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코프 내에서 요 전체 스코프 내에서 레퍼런스는 얘 하나밖에 없고, 그죠? 뮤터블 레퍼런스죠, 그죠? 그리고 이 스코프 내에서는 뮤터블 레퍼런스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를 보시면은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조금 메인을 남겨놔야 되니까 이만큼만 넣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레퍼런스 하나 가지고 있고 또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뮤터블 레퍼런스가 여기 있고 또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니까 만약에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으면 그러면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서 하고 런 돌려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컴파일 쭉쭉 하고 빌딩에서 에러 없이 헬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R3가 지금 참조하는 것은 이 뮤더블 레퍼런스예요. 근데 뮤더블 레퍼런스가 있고 다른 레퍼런스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R3가 아니라 R1이나 R2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에러가 딱 뜹니다. 뭐라고 뜨나요? 보니까 cannot borrow s as 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immutable 돼 있잖아요. 그죠? immutable로 얘가 가지고 왔고 얘는 mutable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R3는 데이터 s를 고칠 수가 있고 R1은 데이터 s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 모순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여기 R3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R3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죠. 왜 그런가요? R1과 R2는
거칠 수 없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고, 그리고 R3는 어떻게 되죠? 거칠 수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시간적 순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 time order. 첫 번째 이게 컴퓨터가 읽는 순서가 보시면은 얘를 먼저 읽고, 다음에 얘를 읽고, 얘를 읽고, 얘를 읽고, 얘를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보면 먼저 얘를 뮤터블로 참조하기 전에 얘들은 이미 참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논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 더 해서 여기다가 R1을 두자는 거죠. 그러면은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R1이 등장함으로 해서 여기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borrowing인가 reference를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두 번째는 time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프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스코프를 지정해서 얘 두 개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그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올려서 주죠. 그래서 다시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조직을 하면은 공간적으로 얘들과 얘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로의 영역이 다릅니다. 이 공간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이었죠. 다시 이전으로 돌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시간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공간적으로 얘와 얘들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될 건 없어요. 그죠? 시간적으로 읽어 나갈 때 컴퓨터는 아무런 모순을 못 느낍니다. 얘는 아무런 그러니까 인뮤터블로 참조하고 있고 얘도 인뮤터블로 참조하고 있고 어쨌거나 참조한 걸로 끝이에요. 어자인먼트는 끝났습니다. 얘는 뮤터블로 참조하고 있고 얘가 뮤터블 한다 하더라도 얘가 데이터를 바꾼다 하더라도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액션을 취할 때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렇게 액션,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위조 지폐를 쓰는 순간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 놓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책에도 그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댕그링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이전에 했다 공부했던 건데 댕글해서 스트링해서 스트링을 리턴을 합니다. 참조로 리턴하는 거죠. 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S는 사라집니다. 이 댕글 호출하고 난 뒤에 이게 실행되고 넘겨주고 난 뒤에 이것을 이 값을 넘겨주고 난 뒤에 이 S는 드랍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힙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이게 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면은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힙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그림을 볼 때 지금 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 베리어블이죠. 얘에 대한 얘를 지금 리턴한 겁니다. 지금 리턴한 거는 요걸 리턴한 것이 아니라 요걸 리턴한 거예요. 요걸 리턴하고 난 뒤에 얘를 이 두 개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개 없어지니까 얘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게 오해하는 것이 얘가 가리키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날렸기 때문에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은 이 S1이 사라진 겁니다. S1이 사라지면서 힙에서 이 데이터가 디얼로케이션 된 겁니다. 엘로케이트라고 하는 말이나 디얼로케이트라고 하는 말은 힙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스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디얼로케이트 혹은 드랍이라고 하는 말. 얘들은 다 힙의 개념이라는 거. 요즘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